나는 오늘도 제주에 산다. 제주에서의 나의 어제는 어땠을까? 또 나의 내일은 어떠할까? 푸른 바다 한가운데 섬 제주, 그리고 나의 일상, 또 흐르는 음악이 만나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플레이리스트 안에 담아본다.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제라썰, 그 다섯 번째 시간, 플레이리스트 5. Let's play! 아까 회장님이라고 그러시던데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또 이런 반전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 좋은 선크림은 알려주지 않는 시간 나가나는 걸로. 저는 본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밭에서 일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냐고. Let's play! 나는 제주의 청년 농부다. 제주에서 나만의 농사 아이템으로 이른바 농사 스웨그를 뽐내며 살아가는 두 농부가 이 자리에 모였다. 이들의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지금 바로 재생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 그린비즈의 송인준 대표님, 그리고 탐나는 농장의 문선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월에서 양봉을 하고 있는 그 그린비즈 대표 손인준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면 산양리에서 하우스에서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 32살 청년농부 문선호라고 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오늘 이 아이템이 이제 농사, 농부이신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아 약간 오늘 대학이 어려우신 우리 선생님들이 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을 했는데 아 일단 약간 저랑 비슷해 보여요. 동년배처럼 약간 또래 느낌이 살짝 나는데 어떻게 해서 농사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 전기 전공을 해서 전기 회사에 다니다가 전기과? 네, 전기과.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요? 네, 뭔가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전기를 전공해서 이제 학교 다니다가 회사도 다니고 하다가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아무나 못하는 거, 그리고 비전 있는 사업을 좀 찾았어요. 그러다가 벌을 알게 됐고, 그러면 벌을 어디서 할까 고민하다가 제주도에는 제주도에서 만나는 제주도 감귤 꽃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귤 꽃굴에 매료되어 와서 제주도로 내려온 지가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멋집니다. 그리고 우리 또 네, 저는 그 농업직 공무원을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편찮으셔가지고 그래서 농업 전문대학으로 진로를 확 바꿨죠. 거기를 졸업하고 23살부터 농업에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 분야에 어렸을 때부터 좀 관심이 있었던 거네요. 네, 저는 농사 짓는 거는 어릴 때 엄청 싫었거든요. 주말마다 맨날 밭에만 가고 막. 근데 막 타고 덮고. 예, 그래도 촌에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농업에 관련된 걸 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근데 진짜 아까 얘기 나오다 보니까 제가 막 나가서 활동하면 타고 이래서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엄청. 피부톤이 되게 진짜 전혀 약간 농부라고는 안 믿길 만큼 뭐 선크림을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아 네. 제가 무슨 포럼에서 토론회 자리에서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좀 재미 이렇게 약간 분위기를 바꿔보자고. 네. 저는 어디서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입니다. 저는 농사 짓는 지 9년이 됐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네. 밭에서 일 안 하게 안 할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예,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하긴 진짜 예. 금융 쪽 관련된 종사를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또 이런 반전이 있으시구나.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좋은 선크림은 알려주지 않는 시간 나가나는 걸로 아무튼 정말 피부가 약간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양봉을 하시는 네. 인주님께 궁금한 거는 이렇게 일하면서 많이 쏠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질문 워낙 많이 받으실 네, 것 같긴 하지만 일할 때 엄청 많이 쏠였죠. 엄청 많이요? 대략 몇 번이요? 한 번에 막 한 40방, 50방 하루에? 네, 하루에 40방? 한 번에. 어머. 근데 이거는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벌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때는 이렇게 막 쏘이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많이 쏘여도 괜찮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뭐 어떤 안 쏘이는 비법 네. 이런 게 있어요? 벌이 만약에 가까이 왔어요, 윙 왔어요. 그럼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나요? 보통? 이렇게 막 치우죠. 네. 벌은 이만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은 이만하잖아요.
그러면 벌의 입장을 바꿔가지고 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너무 생명의 위협이 위협. 느껴질 네, 것 무섭죠.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해답은? 이제 우리가 먼저 공격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저자세고 벌의 습성을 잘 알면 많이 안 쏘인다. 그게 마음은 알아도 저자세를 취하라. 네, 죄송합니다. 소리 듣고, 이렇게. 소리 듣고 반응을 안 해도 된다. 아... 날개짓하는데 소리가 안 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다. 알겠습니다. 약간 초연해질 필요가 있군요. 네. 어쨌든 이게 또 양봉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니까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엄마나 아빠가 그럴 땐 가만히 있어 하면은 안 믿기잖아요. 근데 이게 신빙성 있는 분이 가만히 있어 네. 안 돼요. 아 가만히 있지 말라고요? 걔가 머리 털을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그 머리카락 안으로 들어가려고 오는 거예요. 어? 그러면 머리 못 들어가게 손으로 머리를 누르고 이렇게 이게 머리라면 쏙 없어지면 벌들이 어디 갔지 잠깐 혼돈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오리걸음으로 그냥 도망가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웃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머리를 네. 맞고 네. 오리걸음으로 도망가면 돼요. 아, 어 근데 한 번도 꽃밭에서 그런 분들 못 봤거든요. 뭔가 그렇게 하면 되게 전문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저 사람 뭔가 알고 저러는 건가? 이제 그런 분들 보시면 아 벌이 있구나, 아. 네, 도망가고 있구나 이렇게. 꿀벌들의 집단 폐사 관련된 네. 소식들 자주 접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또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죠. 어딜 가나 네. 벌 많이 죽었던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감사,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뉴스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가 벌들이 그만큼 자연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여름이었다가 갑자기 겨울이 되면 혹시 아나운서는 더우면 어떻게 하세요? 더우면은 뭐 에어컨 틀죠? 아 그렇죠. 더우면 옷을 벗거나 아, 그렇죠. 옷을 추우면 옷을 입고 네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적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벌 같은 경우에는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되고 그걸 대처하지 못한 농가들이 벌들이 없어지는 현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변화들이 자꾸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후 문제고 자연의 문제고 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개인이 어떻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맞아요. 이제 단체가 같이 네. 움직여서 조금 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제주에서 내가 농부로 살아가는 거는 좀 어떤 메리트가 있고 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좋은 점은 그냥 제주도라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관광지 그냥 제주도라는 그 네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도 제주도를 붙이면 좀 더 그 청정 제주도라는 그 브랜드의 가치가 엄청난 것 같고 힘든 거는 뭐냐면 제주도 내기 때문에 어딜 가나 만난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아, 네. 그거는 뭐 내가 농부가 아니라고 해도 누구에게나 네, 해당될 수 있는 말이기는 하죠. 선호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왜냐면 하시는 일이 또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 원래 호박 같은 것들, 네. 네, 호박이랑 옥수수 피해들이 많은데 뭐 더울 때 추워버리고 추울 때 더워버리니까 그런 피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설 농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영향을 그나마 좀 덜 받긴 하는데 네.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콜라비 농사도 조그맣게 하는데 네. 그거를 육지로 경매를 붙이면은 뭐 경매가가 뭐 2만 원이 나온다 하면은 뭐 반이 해상 물류비로 빠지고 그다음 경매비로 빠지고 농협 수수료로 빠지면 이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제주 농업인들에게 어렵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확실히 좀 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많아 보이기는 네, 하네요.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제주도의 어떤 청년 농업 이 세상, 이 세계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바람 방향성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회장님이 먼저. 아 제가요? 아니 먼저 네 이렇게 대답하셔갖고 왜 갑자기 넘기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이 와서 농업을 시작하면 기반이 없으면 정말 못해요. 1년에 천만 원도 못 벌어요. 근데 그걸 누가 와서 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농업에 뛰어들어서 농업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기특해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지원이라는 게 기반이 없다 보니까 금방 다시 육지로 간다거나
유입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떠나요. 한 달에 월급이 지금 얼마인데, 기본급이 얼마인데, 알바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아쉬워요. 이건 다 이렇게 각자의 공간에서 일을 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마음이 쓰이는 후배가 있어도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고 이러기에는 현실적으로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4H 농업 이 단체가 하는 일이 그런 친구들이 오면 여기들은 완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매출을 만들고 있고 돈을 벌고 있고 생업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 분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대로 따라해라. 이런 식으로 현장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제 농업이 힘들다 보니 네. 많이 네. 그리고 사실 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도 실제로 이런 게 있는지 모르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한번 그냥 제대로 한번 홍보하는 기회 드릴게요. 네. 그 청년 농업인들이 직장 동료가 없는 것처럼 네. 같이 모여가지고 유대감도 쌓고 서로 정보도 교류하는 그런 아주 좋은 청년 농업인 단체입니다. 네, 많이 그 제주도 내에서 숨어서 혼자 농사 짓고 계시는 청년 농업인들 이렇게 같이 교류하면서 농사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뭔가 훈훈해지는데요? 네. 아까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던데 이번에는 회장님이 먼저. 네, 깜짝 놀랐어요. 좀 이 호칭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농업 쪽으로 처음 만났던 게 이제 네. 방송 촬영 때문에 이제 만났어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 봤을 때 좀 너무 잘생겨가지고 농업에는 이런 비주얼이 없는데 금융인 느낌. 네, 그래서 이 형님 처음 봤을 때 저 밭에서 일 안 한다고 물어봤거든요. 일 안 하고 너는 패션 농부다. 일하는 그냥... 척하는 패션 농부. 저는 본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밭에서 일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냐고. 네, 그럼 약간 외모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익도 네. 많이 보는데. 아, 네, 그런데 아까. 아, 그런데 이제 지금 4H라는 청년 농부 모임이 있는데, 네네. 단체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회장님으로 계시고, 아~ 네, 회장님으로 계시니까 막 지금 다 불려다니고, 일도 많고. 네, 아, 너무 힘들어요. 네, 보기 힘들어요. 아, 그 4H 농업 청년회 네. 회장님이신 거예요? 네, 회장님이고, 제가 부회장님. 아, 진짜 부회장님? 아 저희 이거 알고 소개한 있습니다. 게 아닌데 어떻게 회장님 부회장님을 저희가 모신 거예요? 네. 어머나 네, 우연히 회장님 부회장님을 모시게 될 줄이야 저는 몰랐는데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남았는데 이 말은 꼭 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아 뭐 꼭 직업 관련된 거 아니어도 좋아요. 아까 아내분 있다 했는데 네. 아내분에 대한 뭐 한마디도 괜찮고 저랑 결혼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내 아 진짜 아니. 이렇게 말하실 줄은 몰랐는데 아니, 사랑꾼이시네요. 와이프 분 이야기하다가 네. 눈물 흘리시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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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아, 너무 아, 유튜브 사랑꾼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아,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아 근데 다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마음을 다짐을 했기 때문에 아, 오늘 말한 것 같아요. 상편지 네. 시작. 네, 은혜야 그 어릴 때 저랑 결혼해서 고생 많았고 애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제가 맨날 밭에서 일만 하고 애들이랑 많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네, 그런 부분 많이 미안하고 애기들 다 키우면 놀러 많이 가자. 네. 오, 제가 눈물 날 것 같은데요. 아, 와, 감동이다. 네. 아. 아니, 인준님도 그러면 혹시 안무에게라도 질 수 없잖아요. 영상면. 네, 부모님 아니면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차영이요. 네? 아, 뭐 진짜요? 제주도 너무 아, 여자친구 아니, 있으신지도 모르고 제가 여쭤봤는데 여자친구가 차영?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회장님이 소개팅 주선장? 네, 맞아. 아 너무 좋은 형이어가지고 아, 제가 봐도 아, 이 형은 제가 소개해드린다고 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아니, 뭐 제주도면 다 엮여 있어요. 아, 엮인 게 아니라 네. 아, 소개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선자시니까 누구야? 누구야? 그래서 자기 처형이래요. 아 아니 근데 진짜 그럼 인정하신 거예요. 왜냐면 자기 가족을 소개시켜주는 거는 아 네 그래서 제가 야 너 나랑 가족이 돼도 돼? 너 나한테 괜찮겠어? 잘했어. 그런데 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좀 네, 너무 좋게 봐줘가지고 바빠도 네,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한번 갑시다. 여자친구분이자 우리 회장님의 처형분께 영상편지 한번 가야죠. 네. 네. 뭐 서로 바빠가지고 잘 해주지 못하고 잘 못 만나지만 그래도 뭐 각자 자리에서 파이팅 있게 하고 열심히 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농부로 시작, 청년 농부로 시작해서 이렇게 사랑꾼으로 끝나는 느낌 괜찮네요. 두 분 다 정말 이 열정, 이 농사를 향한 열정, 사랑을 향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렇게 하고 싶은 한마디를 또 사랑하는 분께 영상 편지 남겨주셨는데 두 분 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말 잘 했는지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영상 편지 정말 기억에 남아요. 네.